안녕하십니까. 패션뜨보 스케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네이비 컬러 활용법인데요. 네이비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색상이기에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로도 자주 사용되죠. 그만큼 옷장이 있으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맞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재다능한 네이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보다 세련되게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파이어, 삼성, 여권의 공통점은 바로 네이비 컬러죠. 네이비는 세련되고 신뢰감을 주는 색상이기에 공적인 부분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그래서 면접 복장으로도 가장 선호되는 컬러이기도 하죠. 저 또한 취준생 때 네이비 정장을 입고 여러 면접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네이비 같은 경우는 블랙만큼이나 활용도가 높아서 네이비 코트를 걸치신다면 시크한 느낌도 줄 뿐더러 블랙과 다르게 옷 좀 세련되게 입었네, 이런 느낌이 드는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의 이름은 1748년부터 영국 왕립 해군 로얄 네이비의 장교들이 입은 복장에서 유래했는데요. 이후 전세계 해군들에게 퍼져 유니폼이 되었죠. 딥네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컬러이기 때문에 무채색처럼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컬러이기도 한데요. 내년 팬톤의 클래식 컬러에도 거론되는 만큼 네이비 컬러의 옷은 한번 구매해두시면 5년이고 10년이고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옷장을 지켜주는 컬러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또한 네이비는 안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한국인의 피부톤은 노란기가 강한 편인 만큼 대조되는 네이비 컬러를 입어주면 노랗고 어두운 느낌이 훨씬 덜해 보입니다. 이렇게 매력이 많은 네이비 컬러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네이비와 무채색의 조합은 유행을 타지 않고 세련되게 조합할 수 있는 클래식 조합입니다. 네이비를 가장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네이비와 화이트는 마린룩에서 비롯된 조합으로 청량함의 대표 컬러인데요. 여름에 특히 활용도 높은 조합이지만 FW 스타일러도 충분히 스타일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세로 스트라이프 셔츠는 세로로 시선이 분산되어 비율이 좀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인데 화이트와 네이비가 함께 믹스되어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 넥타이와 매치하면 프렌치 워크웨어 스타일로 풀어낼 수 있죠. 깔끔하게 꾸민 깔롱진 코디 원하신다면 시도해볼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로로 볼드한 스트라이프 럭비 니트 코디입니다. 프레피한 무드로 너무 가볍지 않은 캐주얼 무드로 코디할 수 있죠. 블랙 대신 네이비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에는 톤이 비슷한 차콜 그레이를 매치하시며 고급스러운 톤인톤 코디가 가능한데요.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지금처럼 블랙 대신 네이비를 활용하셔도 좋겠죠. 반대로 라이트 그레이 상의에 네이비 팬츠인 진청 데님 팬츠를 매치하신다면 세련되면서도 스마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조합인데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색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비와 블랙은 매치는 쉽지만 밋밋하고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어두운 네이비를 고르신다면 블랙과 밝기 차이가 적게 나서 자칫하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푸른색이 많이 도는 네이비나 광택감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좋은데요. 프라다의 23FW 컬렉션에서 블랙과 네이비를 세련되게 매치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좀 더 룩의 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패턴이 들어가거나 레더나 데님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검은색 가죽의 광택감이 네이비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면서 질감 차이로 더욱 스타일리 시한 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전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블랙 레더 자켓에 진청 데님을 매치해보세요. 데님의 워싱이 강할수록 거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끈한 블랙 레더와 대조가 되어 더욱 시크한 스타일로 코디가 가능합니다. 톤온톤 매치는 룩에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 좋습니다. 톤온톤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상하의를 하나의 컬러로 매칭하는 모노크롬 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모노크롬 룩이란 한 가지 컬러로 위아래를 맞춰 입는 스타일링을 뜻합니다. 세트로 상하의를 맞춰주기만 해도 코디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뿐더러 캐주얼한 착장도 잘 어울리죠. 실전 코디로도 보여드리자면 네이비 컬러 블루종에 팬츠까지 톤 매치를 해주었는데요. 이 경우 이너나 악세서리를 통해 포인트를 주신다면 코디의 밸런스도 조절하고 세련된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톤온톤으로 설명을 전환하자면 네이비는 이렇게 블루 계열의 옷들과 톤온톤 매치가 가능한데요. 블루 컬러를 대표한 아이템은 바로 데님 팬츠죠. 데님 팬츠는 기본템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한 벌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비와 중청 데님은 최고의 궁합으로 핏과 스타일만 맞춰주시면 손쉽게 코디할 수 있으실 거예요. 데미지나 워싱이 들어갔다면 락시크한 스타일로 연출해주시면 되고요. 블레이저에 비교적 포멀하게 매치하는 코디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립니다. 만약 톤 대비를 더 주고 싶다면 밝고 어두움을 활용해 체형 보완도 가능하죠. 밝은 색은 확장되어 보이고 어두운 색은 축소되어 보이니까요. 기억해 주셨다가 체형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비와 라이트 블루는 같은 블루지만 밝기 차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보다 유니크한 톤온톤 코디로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 코디 바로 보여드리자면요. 크롭 기장의 네이비 블루종에 연청 데님을 매치해서 포카리 스웨트스러운 청량한 느낌을 내봤는데요. 두 컬러의 대비가 상하의 경계선을 확실히 나눠주기 때문에 비율 좋게 코디를 연출해 주시면 효과가 두 배가 되거든요. 네이비와 베이지는 교복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조합으로 세미보색, 유사보색 대비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웜한 베이지에 따뜻한
따뜻함과 네이비의 차가움이 대비되어 매력적인 배색이 됩니다. 하의를 베이지 치노 팬츠로 매치하시면 캐주얼함과 클래식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데요. 나머지 컬러는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무채색 계열로 눌러주시면 충분하죠. 두 컬러의 대비감에 시선이 더욱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톤인톤 배색은 같은 색은 아니어도 통일감을 주는데요. 톤인톤이란 색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밝기로 색을 조합하는 걸 뜻합니다. 평범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죠. 톤인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흑백 필터 사진으로 촬영 후 밝기가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톤인톤이라는 게 결국 색은 다르지만 밝기가 같다는 걸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먼저 네이비의 브라운은 클래식한 베이지와 네이비 조합에 깊이를 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치하실 때 톤을 비슷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톤이 살짝이라도 뜨면 어중간한 코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이비 상의에 블랙 팬츠는 조금 뻔한 조합이 되는 대신 브라운 팬츠를 매치하시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톤 다운된 네이비와도 무던하게 어울립니다. 실전 코디 바로 보여드리자면 브라운 레더 자켓을 매치해서 트렌디하게 연출해봤는데요. 질감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세련된 코디가 가능하죠. 네이비의 카키는 톤 다운된 느낌으로 진중하고 신뢰감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군복을 떠올리는 컬러들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기 좋은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카키 컬러의 아우터에 생지 데님을 매치해보세요. 가을 무드에 어울리는 톤 다운된 색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다 클래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핏만 요즘 스타일로 뺀다면 트렌디한 느낌까지 충분히 낼 수 있죠.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요즘은 슬슬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아우터들을 주로 입으실 건데요. 상의, 하의, 아우터까지 총 3가지 컬러를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적용하기 쉽게 아이템으로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 데님 팬츠. 네이비와 데님 팬츠의 조합은 앞서 말했듯 최고의 궁합인데요. 여기에 한 컬러만 더해주기만 해도 한층 세련된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네이비와 라이트 블루, 블루의 조합은 블루 톤온톤 배색인데요. 톤온톤 배색에서는 색톤이 비슷하지 않게 밝게 차이를 두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데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비와도 같은 블루 계열이라 매치가 굉장히 쉬워요. 라이트 데님의 네이비 자켓, 옐로우 디테일을 매치한 포터리의 룩북을 가져왔는데요. 방금 소개한 코디와 비슷하게 보여도 아우터와 대비되는 밝은 상의와 팬츠로 대비감을 주면서 시선을 길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비율 좋아 보이는 코디가 가능하죠. 이번엔 네이비 베스트에 브라운 팬츠를 매치해본 코디입니다. 네이비와 브라운, 밝기가 같게 톤인톤으로 매치했고 베스트와 맞닿아 있는 탑은 스카이블루로 톤온톤으로 매치를 한 코디죠. 이렇게 톤온톤과 톤인톤을 동시에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이비 자켓 스카이블루 셔츠로 톤온톤 조합, 네이비와 카키 팬츠로 톤인톤 조합을 해준 코디입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딥한 컬러들을 사용해주면서 무채색인 그레이를 더해 컬러감만 많지만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느낌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색상의 공통점들을 잘 조합해주신다면 지루하지 않고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네이비 아우터를 입을 때 이너로 블루 셔츠를 레이어드해보세요. 탑과 아우터는 톤온톤으로, 탑과 팬츠는 톤인톤으로 매치한 코디입니다. 살짝 보이는 레이어링 연출이 포인트가 되면서 스타일 시하게 활용할 수 있죠. 아이보리 팬츠에 네이비 니트로 무난한 조합이지만 라이트 블루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중간 톤을 하나 더해줬더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룩이 보다 세련되게 보이죠. 이번에도 네이비 자켓과 스카이 블루 셔츠가 톤온톤으로 매치된 코디예요. 그레이 워싱진에 75초를 지나 락시크한 느낌까지 더할 수 있죠. 네이비 아우터와 스카이 블루 셔츠를 베이스로 이렇듯 다양한 팬츠 스타일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느낌으로는 네이비 블레이저에 그레이 슬랙스와 타이를 매치해서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꼭 스카이 블루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중청 데님 셔츠로도 컬러 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개의 톤인톤 배색이 활용된 코디인데요. 브라운, 네이비, 차콜 컬러가 한 대 섞여 진중한 인상을 만들어주죠. 세 컬러는 웬만한 남자들이 다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옷장에 모아가는 재미도 있으니 3가지 톤인톤 배색도 한번 조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네이비 컬러로 색 조합과 코디 방법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블랙만큼이나 범용성 좋은 네이비 컬러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